택배차가 사고나 고장이 날 경우 화물차를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규제 문턱을 넘은 건데요. 앞으로는 택배차가 멈춰도 택배는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기사로 일하는 황인현 씨. 택배차가 고장났을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생물은 당일에 배달하지 못하면 배달기사가 다 변상해야 하는 상황. 집에 있는 차량이라도 써서 배달하거나 운전기사와 택배 차량을 함께 빌리는 용차를 써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 배달은 늦게라도 하면 되지만 지파 작업은 하루만 못해도 아예 거래처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걸렸을 때 저도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됐었는데 그 경우에도 그냥 억지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좀 친한 기사가 이제 시간이 남아갖고 그 위에는 그 사람도 자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다 안아야 돼요. 영세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의 차량이 고장나면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는 상황. 도내 한 중고차 매매업체가 택배차가 사고나 고장이 났을 경우 차량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동급 택배용 화물 차량을 현장으로 탁송하고 대여해주는 겁니다. 1일 사용료 10만 원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나 그분들이 혹시 모를 그 사고나 고장으로 차가 멈췄을 때 심리적 부담을 많이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배송 일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까지 가진 규제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법상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은 금지돼 있고 생활물류서비스법에 근거해 영업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시설과 장비 요건을 갖추는 게 어려웠습니다. 규제에 발이 묶였던 이 업체는 경기도의 컨설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업의 실증 특례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 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한 쟁점 협의 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진행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실증 특례 승인을 통해 배달 지연으로 인한 택배기사의 금전적인 피해와 배송 중단 우려로 차량의 수리나 점검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